안녕하세요. 논쟁 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쟁 전자입니다. 오늘은 논쟁 전자 최초로 완본체 PC인 HP의 오멘 880 155K열이라는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외형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완본체 PC의 케이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느 회사든지 이런 케이스 하나는 굉장히 깔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HP의 오멘 제품도 비슷하게 굉장히 케이스를 잘 만들었는데요. 케이스가 좀 날렵하면서도 이렇게 무늬를 채워 넣어서 밋밋하지 않은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인트 색상을 레드로 선택을 해서 전면 로고라든지 이런 각종 USB 포트, LED 같은 경우는 전부 빨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굉장히 멋진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OEM 케이스들은 기성품 케이스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감도 좋은 편이고, 각종 부가 기능 같은 경우도 안에 부품에 맞게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기성품 케이스 말고 이런 OEM 케이스들을 따로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싶은데 국내에서는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 루트로는 이게 따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베이 같은 곳에서는 살수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정식 루트로 살수 있는 게 있으면 나중에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네요. 다음으로 포트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터 보도록 하죠. 전면에는 SD 카드 슬롯 1개, 그리고 USB-C 타입의 USB 3.1 젠1 포트 2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USB-A 타입 USB 3.1 젠1 포트 2개, 그리고 마이크 헤드셋 포트, 마지막으로 케이스 전면을 보시면 이렇게 ODD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HDD 베이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수 있어요. 손으로 열어서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쉽게 뽑아서 이제 HDD나 SSD를 추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뒤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옆판을 열으셔가지고 장착을 하셔야 되지만 슬롯이 정면 상단에 있기 때문에 장착하기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케이스를 들수 있는 손잡이가 하나 장착되어 있는데요. 보통 케이스를 들려고 할때 하단에 이제 홈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뭐 옆으로 들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상단에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한번 옮기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후면 구성을 보시면 DP 포트 하나, HDMI 포트가 하나 있는데 두개다 캡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장 그래픽 카드에 연결되는 포트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막혀 있어요. 왜냐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면 여기는 포트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가끔씩 외장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꼽여서 사용하시는 이제 내장 스탠스 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캡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DIF 포트 1개, USB 2.0 포트 2개, USB-A 타입의 3.1 젠1 포트 4개, 그리고 램 포트 하나, 마지막으로 각종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메인보드, 후면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포트들이고요. 하단으로 가보시면 그래픽카드에 장착되어 있는 포트는 총 4개가 있는데요. 레퍼런스 제품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DP 포트 3개에 HDMI 포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비레퍼런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DP나 HDMI를 제외하고도 DVI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PC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제품에서 약간의 커스텀만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후면 포트 구성은 기존의 레퍼런스 제품하고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특이하게 나사가 없이 옆판을 열 수가 있는데 상단 후면을 보시면 이렇게 눌릴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옆판이 열립니다.
안에 부품 한번 보시면 CPU부터 보겠습니다. CPU는 쿨러에 가려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모델명은 인텔의 코어 i7 8700K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래픽카드를 보시면 그래픽카드는 1080Ti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제품 같은 경우가 HP에서 커스텀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 기판은 커스텀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각종 외형 같은 경우는 커스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펜은 레퍼런스와 유사하게 블로어 1펜으로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원부 같은 경우도 8 플러스 6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메인보드를 보시면 메인보드는 HP에서 어느 회사에 제조를 맡겼는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가지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는데 일단 메인보드 이름은 탄파2라는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의 상세한 구성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띄어져 있고요. 딱 봤을 때 그렇게 엄청 화려하진 않습니다. OEM 메인보드들이 엄청나게 화려하게는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화려하진 않는데 그냥 그럭저럭 기본은 갖고 있는 제품 같습니다. 칩셋 같은 경우는 G37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고요. 그리고 램은 킹스톤사의 DDR4 2400MHz 8기가짜리 램이 두장 장착되어 있습니다. 킹스톤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킹스톤사 말고 이제 하이퍼엑스라는 이런 브랜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킹스톤사에서 게이밍 기어를 이제 주로 담당하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쉽게 보자면 에이수스사의 로그 같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킹스톤사도 자체적으로 램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특히 킹스톤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HP사나 뭐 각종 다른 회사에 종종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SD는 삼성의 960 에보의 PM961 512기가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클럭이 들어가서 속도가 960 에보보다는 살짝 느리지만 발열 부분에서는 960 에보보다 덜한 편이라서 안정성 부분에서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인텔사의 와이파이 모듈이 하나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PC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이 다음 테스트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부품 소개에서 보셨다시피 와이파이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 인터넷만 사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설치를 하고 베치마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와이파이 속도는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사의 블루 5400RPM 3테라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은 SSD와 합쳐서 총 3.5테라바이트가 되기 때문에 각종 게임이나 작업용으로 사용을 해도 용량이 크게 부족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슬롯 자체도 하나,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했던 전면에 베이가 두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총세 개를 추가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파워는 델타사의 750W 80 플러스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델타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델타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을 달리는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기성품으로도 델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파워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쿨러.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일체형 수냉 쿨러로 1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20ml 1열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펌프 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아즈텍사의 펌프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대부분의 일체형 수냉 쿨러에는 아즈텍사의 펌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쿨러로는 전면 하단에 보시면 120ml 팬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면 하단에 하나 그리고 후면 상단에 총 하나의 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따로 팬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쿨링이 그렇게 좋을지는 조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네요. 쿨링 테스트도 이 다음 테스트에서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성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완본체는 조립형 PC보다 비싸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립 PC하고 가성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제가 견적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가격은 약 305만 원이 나옵니다. 메인보드를 좀더 저가형으로 맞출 수 있지 않냐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저 정도 메인보드를 선택을 했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 퀄리티가 안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ASUS의 G370 보급형 라인업인 프라임 제품군으로 선택을 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 아까 보셨다시피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10만 원대 중반의 케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HP의 오멘 880 155KL 제품은 299만 원에 윈도우 10 홈까지 증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조립 PC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HP의 AS까지 더해진다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오멘 880 155KR 제품으로 게이밍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테스트는 Full HD에 144Hz가 지원되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오버워치, 그리고 파크라이 5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버워치는 Full HD 풀업에서도 평균 프레임이 무려 234, 그리고 최소 프레임도 144 아래로는 나오지 않는 아주 게임플레이하기 원활한 아주 차고 넘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프레임이 가장 낮게 나온다는 야스나야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평균 프레임이 무려 100 4프레임으로 아주 플레이하기 원활한 수준의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옵션을 조금 더 타협을 본다면 평균 프레임 120 언저리에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파크라이 5도 평균 프레임 108프레임으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게이밍 테스트가 끝나고 추가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픽 스코어가 27,309점으로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1080Ti에 비해서는 살짝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아까 보셨다시피 그래픽 카드도 블러 1펜에다가 전면 펜 쿨링 하나, 그리고 후면 펜 쿨링 하나에 순행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래픽 카드 발열 예소 측면에서는 살짝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제 방이 조금 많이 더운 편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외부의 공기를 충분히 시원하게 유지를 해준다면 딱히 게임 플레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발열 테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CPU 같은 경우는 순정 상태에서 4.7GHz 고정 클럭으로 작동이 되었었고요. 아이들 상태에서 온도가 41도, 그리고 게이밍을 할때 온도가 75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죠. 순행이 일열이긴 하지만 순행이 달려있어서 아무래도 CPU 쪽인 부분에서는 발열 해소가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오멘 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오버클럭을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75도 정도의 온도가 나오는 거면 충분히 0.1에서 0.2 클럭 정도는 더 올려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시 온도 40도, 게이밍 시의 온도 최고 온도 84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금방 벤치마크에서 봤다시피 평범한 1080Ti에 비해서 살짝 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요. 그게 그래픽 카드의 발열 해소가 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총평을 내려보자면 다른 부분은 다 좋습니다. 가성비, 뭐 성능, 디자인. 뭐 추가적인 포트 구성도 딱히 꿀릴 게 없는데 딱한 가지 그래픽 카드 발열 해소 부분이 살짝 아쉽다는 거. 그 발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인이 펜 장착을 할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상단은 펜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보통 전면에 2펜이나 3펜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펜이 장착되어 있었고 중간에 하나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긴 했는데 장착이 가능할지는 장착을 시도를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장착을 하더라도 펜 한 개 정도 추가를 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다는 소리죠. 보통 상단에 장착을 해야 좀 발해서적인 부분에서 좀 해결이 많이 되는 있기는 한데 이 케이스는 없어요. 그게 거의 유일한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격이 구린 것도 아니고 성능이 그렇게 구린 것도 아니고 인텔 코어 i7 8700K를 장착한 만큼 성능 부분에서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조립형 PC하고 비교해서도 가성비 부분에서 정말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게이밍 PC를 원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HP의 오멘 880-155KL 제품으로 하나 장만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오늘 눈쟁전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눈쟁전자 영상을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다면 구독하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7 8700K를 촬영 감독님 뭐 하고 계십니까? 야! 야! 추가적인 쿨링을 원하신다면 팬을 뭐 교체를 할 수도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시오 We